오늘은 이 와이사스 치료를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와이사스가 입었을 때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외국에서 입던 옷인데, 외국 사람들이 입던 옷인데, 한국 사람 입으려고 하니까 옷이 커요.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깨도 지금 큰데, 어깨는 이 정도 큰데, 손의 기장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품이 좀 큽니다. 이렇게 품이 조금씩 크고요. 손 기장 줄이고, 뒤품도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앞 기장은 맞는데, 뒤 기장이 길어요, 이렇게. 뒤 기장만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 기장 표시하고요. 옆 기장은 조금만 찾을 건데, 이 정도 찾아야 될것 같아요. 한 2cm 정도. 이제 어깨는 1cm 정도만. 어깨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뜯어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뜯는 게 기술입니다. 이게 뜯어서 만드는 것이 재단하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얼마만큼 뜯어야 되고, 얼마만큼 재단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싹 뜯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소매 기장은 1인치 반을 줄이네요. 소매 기장은 여기서 1인치 반을 줄여야 되겠죠. 1인치 반이면은 여기 시즈 포함해서 1인치만 시즈 포함하고요. 1인치 반이니까 시즈 포함해서 이렇게 표시해놓고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걸 뜯어야 되는데요. 폴로 겁니다, 폴로. 앞 기장은 맞는데, 뒤 기장이 크기 때문에, 뒤 기장을 쳐낼 거예요. 일단 뜯으려면 뒤 기장을 먼저 쳐내야 되겠죠. 품은 요 정도니까. 알고 있고요. 머리에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장을 좀 쳐낼 겁니다. 앞 기장은 맞아요. 근데 뒤 기장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 5cm 긴데 이렇게 지금 길어요. 이게 쳐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면서 여기서부터 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뜯기가 좀 좋겠죠? 이렇게 잘라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뜯어야 되겠죠? 소매 기장은 1인치 반을 줄이니까. 이게 뜯는 게 기술입니다. 뜯는 게. 어디를 얼마만큼 뜯어야 되는지, 어디 부분부터 뜯어야 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소매 통도 크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럼 이걸 지금, 기계로 쭉한 번에 뜯을 수 있는 그런 미싱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한 번에 뜯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냥 한번 뜯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와키 쪽은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은 1cm만 줄인 데면 이거 이제 완성선이니까 상관없고요. 여기에서는 한이 정도는 줄여야 되겠죠.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금 잘라내 버리겠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1cm로 가보면 되겠죠. 그럼 앞에 쪽에만 이만큼 넣고요. 지금 앞에 쪽은 그대로 박을 겁니다, 지금. 제가 좀 많이 잘랐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손으로 잘라야 되겠죠.
통이 너무 커요, 이게. 외국 사람들이 입던 옷이다 보니까. 근데 많이 크지는 않는데, 이게 약간만. 반대편도 이제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방금 잘랐던 대로 이렇게 자르면 된다. 저쪽 해놓고 이쪽으로 하다 보면 감각을 잊어버려요. 이제 한 이 정도 잘랐지. 이렇게. 튀어나오면 붙여줄 거니까 따로 떼서 놔두고요. 가위 지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깜빡하면 밑에가 들어가가지고. 카우스를 뜯어내야 되겠죠. 뜯어내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접혀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펴줄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잘라주고요. 여기를 잘라내겠으니까 적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펴주는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뒷판은 잘라냈고, 입던 옷이네요. 입던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를 쳐내야 되니까, 이걸 뜯어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두 줄로 박혔기 때문에, 한쪽에서 뜯으면 쫙 뜯어집니다. 쫙 뜯어지죠, 이렇게. 이게 안 뜯어질 때는 반대편에서. 한번 박아가지고 또 박았네.
뜯으실 때 방법이 없습니다. 쭉 뜯어보고 안 되면 칼로 뜯어야 됩니다. 운이 좋은 데 끝장 나가는데요. 어깨가 너무 크면은 쭉 잘라버리면 되는데 어깨는 많이 안 크거든요 지금 옷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제 여기도 박으려면은 나중에 뒷판은 상관이 없는데 앞판은 목판이 어떻습니까? 여기를 뜯어내야 밑단 부분 뜯어내지 마무리를 하겠죠. 같이 접어서 박아야 되니까 조금 더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칼을 제낄 때는 항상 위로 제끼면 됩니다. 위로 이쪽으로. 마찬가지죠. 칼을 날을 밑으로 제끼면 밑에 채 잘려버려요. 잘못하면 항상 칼 날을 위쪽으로 그래서 쫙 하고요. 지금 이거 위쪽에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반대쪽에서 해야 됩니다. 주름 나갔는데. 쫙 나가면 기분 좋죠. 이렇게 한 번에 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뜯어야죠. 그죠? 여기 다 뜯었습니다. 다 뜯었으면 이제 몸판은 재단이 거의 다 됐죠. 이 어깨 부분이 약간 이쯤 줄일 거예요.
파티는 어차피 여기는 말아박아야 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앞판하고 이제 똑같이 말아서 박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선이 갈 거니까 밀리서 한번 꺾어주고 두 번 꺾어줘도 되는데 한 번만 꺾어도 되고 기왕이야 이런 거 왔으니까 한번 꺾어주기도 쉽겠죠. 기왕이야 어깨 재단을 하겠습니다. 어깨. 요 사진을 보니까 어깨는 한 1cm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진동을 놔두고 진동이 조금 놔둔 상태에서 이 정도만 쳐내면 될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소매를 재단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여기를 한번 박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끝까지 박아놓고 유심으로 다시 잡을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일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판인데. 이쪽이 파진 쪽이 앞판이잖아요. 이쪽이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넣고 아까 중간에 제가 이거 표시를 했는데요. 한 1인치였을 거예요. 1인치 줄인 양이 1인치만 잘라내면 됩니다. 기장을 소매 기장을 1인치만. 1인치는 이 정도 되죠? 시즈 포함된 겁니다. 1인치는. 이렇게 가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잘라야죠, 기장이. 기본대로만 이렇게 재단 배우신 대로만 잘라내면 됩니다. 중간 표시해주고요. 가운데가 앞판이니까 들고 밑에는 이제 한 장 놔뒀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재단을 끝난 겁니다. 지금 여기가 거치죠? 재고치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안쪽이잖아요.
어쩐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판이다, 그 말이. 앞쪽. 여기는 앞뒤. 지금 얼마 나갑니까, 보면은? 10인치 4분의 1이죠? 이것도 10인치 4분의 1이 되는데, 이게 좀 클 것 같아요. 그럼 양쪽 빼면 됩니다. 10인치 4분의 1 딱 맞습니다. 10인치는 약간 큰데요. 이렇게 오늘 바퀴를 약간 양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여기를. 근데 계산만 해가지고 다 일을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럼 박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박으니까 박는 것은 그대로 두고요. 박아가지고 와서 네 개 아직 앞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지금 완전히 딱 지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감을 잡기 힘들어요. 그럴 때 이렇게 가운데 표시를 해놓고요. 지금 여기가 거치잖아요. 거치예요, 지금. 거치니까, 이걸 중간에 놓고, 이렇게 놓고, 겉과 안을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중간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재보려면 또 힘들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닮으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박아주면 됩니다. 맞죠? 오바로크 쳐가지고 패치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박아봤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앞과 뒤를 근데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 겉과, 이 안쪽과 안쪽을 구별을 잘해야지, 겉쪽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반대표로 박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판을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박는 건데. 됐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스테이치 될 때에.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거 좀 뽑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반대편은 여기 뒤쪽이죠. 지금 뒤쪽이. 이거 뜯어내야 되니까. 여기 뒤쪽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앞판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냥 저쪽에 박아봤으니까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그 감각을 그대로 살려가지고요. 이렇게 잡고요. 그대로 그 감각대로, 저쪽에 박아봤던 감각대로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더 많이 당겨도 안 되고, 많이 넣어줘도 안 되고, 일정하게 이렇게. 감각대로, 반대편, 박아봤던 감각대로 그대로 박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죠? 쳐가지고 와서 스테치를 한번 때려야 되겠죠. 스테치를 여바로크를 쳐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그럼 그 스테치로 만든 게 때려주면 됩니다. 이 스테치로 4분의 스테치를 때리면 이것이 밀리면 찌글찌글해요. 그 스테치로
보면서 스텍스트레이트는 실 조실을 좀 봐야 되겠죠. 장력을, 실의 장력을 좀 봐야 돼요.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유실이 좀 땡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도 실 땡기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실의 장력을 항상 보라 그랬죠. 괜찮습니다. 땀실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판으로 가게 때려야 됩니다. 여기로 가봐야 되겠죠. 지금 한번 다려주면 좋습니다. 밑에 손가락은 당겨주면서 위치를 이어줍니다. 이 손은 당겨주고요. 이렇게 위치를 이어줍니다. 이쪽을 잡아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고 가면 됩니다.
대추를 딱 당겨주고요. 나머지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근데 안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렇게 해주려면 힘들잖아요. 일단 이걸 좀 털어내고요. 반대편을 할 때는 이쪽에 좀 접어졌잖아요. 접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접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밑대치를 잡아주고요. 완성돼서 이거 다려만 주면 이제 끝입니다. 빠진 데 없죠.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완성돼서 이제 다려만 주면 끝입니다. 회사에서 다릴 때는 뭐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카우스, 처음에 카우스부터 싹 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 하우스에서 가려줬으면 손에 주름을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싹 가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여기 놓고 이게 항상 이렇게 되겠고 놓고 이것이 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단추가 없는 쪽은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아 이거 두 번씩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씩만 딱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단추가 있어서 안 되니까 단추가 있는 쪽은 안쪽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 아이언 이렇게 들어가서 어깨 쪽에 긴 요크 쪽으로 달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요. 밑에서 위로 밀어주면 이게 지금 싹 펴지잖아요. 카라만 다리면 끝이죠. 이거 어떻게 이거 빈티지가 아닐까요?
요새 새 옷이라고 사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할 때 이렇게 잡아주면은 애리가 이렇게 딱 옵니다. 동그랗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어디가 또 잘못 다리졌나, 어쩌나.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다 다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거. 네.